달콩이네님 어서오세요. 오늘 달콩이네님께서 1등이시네요.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페이토스님, 요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달콩이네님이 1등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페이토스님 식사하셨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버퍼링이 있었군요. 이런, 이런. 달콩이네님, 얼른 식사 챙겨 드십시오. 네, 저 김치찌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김치찌개와 제육볶음과 부추전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두 공기 꿀꺽하고 왔어요.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오, 낙지 덮밥 맛있죠? 저도 낙지 완전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는 거 드셨네요. 다들 든든하게 드셔야지. 북엇국 완전 좋죠. 시원하니 장난 아니죠. 11시부터 4시까지 하루 종일 드셨구나. 대단하십니다. 시미아님 어서 오십시오. 파사드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파사드님 어서 오십시오. 그때 저희 페이토스님 부산 갔을 때 8차까지 갔었나요? 와, 그때 진짜. 고생들 하셨습니다. 밑에 지방도 눈이 많이 내렸나요? 위에는 눈이 엄청 내렸어요. 다들 피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드님 없어지셨어요. 요즘 너무 바쁘신가 봐요. 최드님 보고 싶은데 최드님이 안 오시네. 울산도 왔어요? 전국적으로 다 내렸나 보구나. 이번엔 뭐 전국적으로 다 왔나 봅니다. 인천에는 엄청 쌓여 있어요. 펑펑 내렸습니다. 인천엔 아주 펑펑 눈이 쏟아져 내렸어요. 두현이님, 땡구님 어서오세요. 땡구님 결석? 뭐 며칠 결석하셨어요? 경고입니다. 경고 땡구님. 옐로 카드 하나 올려드립니다. 조기 졸업 시켜드릴까요? 땡구님 어디 안 좋은 일 있으셨던 거 아니죠? 다들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가시나무 박혀있는 도깨비방망이로. 아, 바쁘셨구나. 별일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땡구님 고생하셨어요. 오늘 집에 물 좀 안 새셨나요? 천장에서 땡구님 눈 많이 왔는데. 눈은 물 안 삽니까? 눈 녹으면 새지 않아요? 아무튼 별일 아니시길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가 오면 집에 천장에서 물이 새신대요. 양동이 준비해야 됩니다. 비 오면. 도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내일 정도에 들어 보내드릴게요. 저 처음 뵙습니다. 뭐 페이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 계시니까 처음 오셨으면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매일매일 메일을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좀 몰아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치님 더치는 더치페이의 더치인가요? 아니면 더치커피의 더치인가요? 두더지 이름인가? 더치? 아, 더치커피군요. 파사드님, 어우, 오늘 뭐 엄청나게 달리고 계시는구나. 고갈비 맛나죠. 고갈비 연탄불에 탁 구워서 먹으면 그냥 뭐 너무 맛있죠? 오늘 같은 날씨 뭐 술 마시기 좋죠. 마무리는 우동으로 하시기 바랄게요. 땡구님, 아유 뭐예요? 땡구님이 술을 안 좋아하시죠? 오늘 같은 날 마지막
속풀이로 우동 한 그릇 탁 때리면서 마무리하시면 왠지 좋을 것 같습니다. 깡우동도 맛있는데 깡우동 체인점 깡우동 있죠? 깡우동 맛있죠. 우동에는 그 또 쑥갓이 또 살짝 올라가줘야지 맛 아니겠습니까? 땡거님 토요일날 뭐 있으세요? 데이트 가십니까? 연태고량주도 맛있지 않나요? 제말량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말량님 오셨어요. 아 맞다. 요번주에 가시는구나. 삼풍백화점. 아 다시는 먹을 수 없는 우동이 되어버렸네요. 그쵸. 참 슬픈 추억 속에 없어져버린 돌렘비 우동이 되었네요. 네 파사드님 이따 뵐게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말량님 에? 이제 서울역이세요? 이제? 이 시간에? 어이 어이 이 시간에 매니앙님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추운 날 또 출장을 정할량님 엄청 추우시죠? 채팅만 하시는구나. 이런 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바늘을 또 어떻게 디테일하게 잡아야 될지. 다 보셨어요? 어 천사님 오셨어요. 천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눈 많이 왔는데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생고생들 많이 하셨죠 오늘. 도다미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도다미님. 오셨습니까요? 도라에몽 잠옷 입고
영으로 줘야겠다. 이번엔 럭키티 미치겠다. 아, 매니아님 식사 맛있게 하고 오십시오. 이따 뵙겠습니다. 셀러 아우 우리 형님들 대단하세요. 이거는 포토샵 가서 디테일을 좀 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다미님, 어제 만들던 거 이어서 오늘 페이스 다섯 개 다 완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김동률이야? 김동률? 김동규가 아니고 김동률인가요?
김동규 아니에요? 아 뭐예요 땡구님. 어 없는 것만 자꾸 신청하셔. 에 아닙니다. 천사님도 금방 만드세요. 뭐 이거 다 틀만 잡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 예스더랑 부른 거 있지 않나요? 근데 김동규 목 상태가 엄청 안 좋아졌던데. 와 이거 표현하기가 힘들겠는데. 표현하기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대박이다. 따졌을까?
아이고, 아이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제말량님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찍 올라오신 거구나, 제말량님께서.
윤용우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요? 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던 게 오셨습니까요? 그때마다 넌 사랑보다 우정이라고 나만의 기말을 그래 늦지 않았어 미안하다 일단 좀 넣어볼게요. 우린 그랬지
어이, 참 마음에 안 드네. 스나이퍼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담타임 한번 갖고 가도록 할게요. 아이, 배터리가 없네. 하하, 배터리가 없네요. 이런. 베이터스님 이따 뵙겠습니다. 워치 한 번만 좀 넣어볼게요. 잘 나오나? 페이토스님,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오케이. 담타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담타임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쉬어가시죠. 순양그룹 순양님
저도 그거 보는데 부잣집 막내 아들 재밌죠. 아니 그 사이에 또 만드셨어요? 어휴 뭐 엄청 찍어내시는군요 페이터 스님 대단하십니다. 복하기 힘들죠. 달콩이네님도 빨리 적용하셔야 되는데. 자, 또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작업을 또 해볼까요? 아유. 저 음력으로 하는데 터보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음력으로 하는데 음력으로 보내드릴게요. 저 음력으로 합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호호. 일단 다이얼 싹 만들어 버려야겠다.
뭐지, 뭐지, 뭐지. 두 번째 거 완성. 자, 왔습니다. 이거 어렵게 돼 있네.
어렵네요. 어허, 이제 또. 페이토스님의 낚시질에 낚여버리는 것이지요. 오케이, 쓰 나이스. 이렇게 왜 거기 껴있냐?
자, 3개 완성. 다음. 아이고. 아, 이거를 아이 바보 짓을 했네요. 괜찮아. 괜찮아요. 다음 거.
88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88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뭐야? 뭐지, 뭐지? 자, 잠시 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땡구님. 몸조리 잘 하십시오. 아유, 참. 요즘 다들. 아휴.
날씨가 이거 이래서 그런가 다들 장난 아닙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녹색이. 야, 진짜 끝까지 가셨네. 30분짜리 출장 오시느라고. 아이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날도 추운데, 아이 참. 됐다. 아.
아. 자, 다이얼은 일단 다 만들었고요. 아이고. 바쁘네요, 바빠요. 타이거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타이거님.
AOD는 이렇게 하고요. 아, 이게 더블 탭으로 넣고 싶은데. 아, 좋다. 색깔이 조금씩 다 틀리네. 한다고 해도 매번 해보겠습니다. 사대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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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대화들 나누고 계십시오.
엄매? 손님이 많아지셨네요.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손님이 많아지셨습니다. 짠. 또 풀어드려야지. 자, 다 만들었어요. 뭐, 거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리만 한번 할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번. 마지막.
오케이, 끝. (웃음) 하나 또 놓치셨군요. 이런. 이런, 이런. 전기 씹어먹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코로나는 아니고 독감이었던 것 같아요. 몸살, 독감, 뭐 그런 거 였던 것 같습니다. 테스트 올라갈까요? 오늘 암호는 1, 2, 2로 오늘 날짜로 해놓겠습니다. 5마리 5마리 완성입니다. 나 야근하고 계십니까? 전기 씹어먹어님. 아이고, 저 형님 소래 포구 이런 이런 회한 접시 드시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래 포구 바로 옆이긴 한데 여기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토스님 고생하셨어요. 소래포구가 회가 또 유명합니다. 거의 생선, 아 생선이래. 수산물이 그쪽이 많이 나오죠. 그러게요. 제말량님 바쁘세요. 노랜스님, 제말량님 요즘 출장이 잦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또 이틀에 걸쳐서 요 제말량리님께서 신청해주신 요 페이스 완성을 시켜보았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제말량님 오늘 날짜예요. 1215 오늘 날짜입니다. 아니요, 좀 더 해야죠. 어제 좀 일찍 끝내서 오늘 좀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음방 해야죠. 음방 뭐 음악 들으면서 음방 하는 거죠 뭐. 제말량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음방 음악 방송. 페이토스님께서 또 엄나무 맴매를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우시죠 제말량님? 아유, 오늘 또 이렇게 추운 날 눈도 많이 내린 날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걱정이네 걱정. 아,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만들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만들어서 뭐 하면서 시간을 때울까요? 저희가 곧 페이스 파일 첫 번째 거는 더블 탭 하시면 화면 다섯 가지 변경됩니다. 보너스 타임으로 1번에는 더블 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넣어놨습니다. 네, 더블 탭이 좋죠. 편하고. 첫눈이 온다고요? 들어드리겠습니다. 나방 보다가 자꾸 지금
길 헤매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재활량님? 몇 시간 걸리신 겁니까, 오늘은 장원량님? 윤님이 또 1등하지 않으실까요? 어느 분께서 1등을 하실지 또 뭐 기대해보죠. 뭐 하면서 시간을 때워야 될까요, 저희가? 이상하게 졸리네. 무엇을 하며 시간을 때울까요? 다들 지금 적용 중이신가 보다. 테스트. 이야, 매니아님께서 1등이시네. 매니아님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또 엄청 빠르시네요. 다섯 개 무리죠. 그냥 더블 탭 치시면 돼요. 다섯 개 많죠. 다섯 개 다 하시기 힘들죠. 파일 1번 파일 있잖아요. 1번 파일 더블 탭 치시면 넘어갑니다. 요거 1번. 이 디자인은 더블 탭으로 넣어놨어요. 얘가 초침 색상이 조금씩 틀려서 따로따로 제작을 했고요. 그냥 1번에는 그냥 서비스로 더블 탭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저희 파사드님께서 신청하신 또 신청곡 틀어드려야죠. 서울패밀리 이제는. 파사드님 알겠습니다. 재활량님 고생하셨어요. 10시네, 10시. 몇 시에 출발하셨죠? 출발 시간은 몇 시였을까요? 저희 재말량님께서 드디어 입시를 하셨습니다.
헐. 근 7시간, 7시간을, 근 7시간을. 와. 차라리 동남아시아 가는 게더 빠르겠네요. 네. 동남아도 3시간, 4시간이면 가는데. 7시간이라는 대장정의 출장길이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페이스토스니까 비번이나 또 풀어드려야겠다. 심심하시니까. 페이토스님 비번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가서 찍고 30분 만에. 그래도 서울 이쪽으로 오셔서 가는 거보다는 더 빨리 왔다 갔다 하시겠는데요? 왕복? 왕복하셔도 올라오는 시간 올라오는 시간하고 비슷하겠는데요. 왕복 찍으셔도 편도보다 빠르네요. 왕복이. 고생하셨어요, 재활량님. 아유. 어떻게 숙소는 좀 따뜻합니까? 우풍 없이 좀 따뜻한 데 들어가셨어요? 다음 곡은 다구리님 어서 오세요. 오셨습니까, 다구리님? 3만원짜리 제끼고. 야, 3만원짜리가 있어요? 6만원, 평일인데 6만원이면 꽤 비싸네. 특실인가 보다. 주말에는 10만원으로 확 뛰죠. 주말에 왜 이렇게 비싸? 어차피 아버님 카드. 아카. 법카 아카.
근데 제말량님 출장 오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집에 있으신 것보다 출장 나오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못 하시네요. 오늘 온도가 어떻게 되나 좀 볼까요? 대설. 17일날도 또 눈이 오네. 저녁은 드셨습니까? 제말량님 저녁 식사도 못하고 지금 계속 이동하고 계시는 거죠? 배가 많이 고프실 텐데 큰일이네요. 숙소에서 또 혼자 배민이라도 시켜서 드셔야겠네. 식사하셨어요? 에이오디가 틀린가요? 뭐지?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아따, 페이토스님 사진 이쁘구만, 아니, 페이스 이쁘구만요. 이야. 이거 다 찍으셨네. 와, 이걸 다 찍으셨어. 대박. 오늘 비밀번호 1215입니다, 다구리님. 1215. 자, 신청곡 있으시면 신청해주시면 틀어드릴게요. 네. 당연히 알려드릴 수 있죠.
다음 곡은 터보의 회상 들어볼까 합니다. 회상 틀 건데 어디 갔어? 맞죠? 90년대로 돌아가고 싶어지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자, 로또 번호를 먼저 외워서 돌아간 다음에 로또를 사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따 때려 박습니다. 주식을 좀 또 사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8천만 원 고점 찍었을 때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페이터스님, 리하이입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뭘부터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아휴, 돌아가고 싶네요. 그쵸? 낚시꾼님 어서오세요.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낚시꾼님. 진짜 로또 1등 한번 돼보고 싶다. 아, 로또나 사야겠네요 내일. 네, 저도 열심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님. 재활량님.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미치겠어.
영활량님 감사합니다. 공유 감사합니다. 그 제말장님 진짜 미쳐버리겠다. 너무 웃겨. 결혼 얘기만 나오면. 여기 노총각 한 명 있습니다. 노총각. 노총각 한 명 있어요. 못해 본 건 해야죠.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신청곡 적어 주시면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행복이요? 검은 행복. 검은 행복. 이 곡 맞나요? 검은 행복. 좋은 거 신청하셨네요. 제말량님.
저희랑 동갑이죠. 제말량님 윤미래. 야 진짜 얘는 고등학교 때부터 원탑이었네. 나왔을 때부터 원탑. 야 꾸준하게 지금까지 뭐 타이거 JK는 남자 원탑, 윤미래는 여자 원탑. 그럼 조나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력이 어떻게 엄청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나중에. 원탑 둘이 결혼을 했어요. 와 참. 그러면 다음 곡은 윤미래티 조사니 엄마. 다 틀린 사람이잖아요. 가시죠. 이어 가시죠. 전주부터 끝내버리는 난널 원해 들어보시죠. 슈프린팀 나만 모르게. 다음 곡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뭐야. 타샤니 경고.
망고 바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펌프 컴백. 펌프의 컴백도 있었죠. 펑키 투나잇 클론 노래도 있었고. 그래도 이 90년대로 또 추억 여행을 떠나 보시는 거죠, 오늘. 맞아요. 노브레인이었나? 웃기지 마라가. 아 진짜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펌프 디디아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통근 버스시구나. 아 늦었어요. 늦게 끝나셨어요. 맞다 노바소닉. 아 노바소닉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아 나만 모르게 먼저죠? 아 이거 아닌가? 경고였나 참? 아 슈프린팀 거 먼저였죠? 슈프린팀 노래 좋은 거 많아요. 어우 노래도 잘 부르고 랩도 잘하고 좋겠다. 저는 담타임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아는 그 버터플라이였죠? 버터플라이. 디디아. 그 노래 좋았었는데 맞아요. 미리 막 족보 외워서 그건 족보 외우는 것도 대단한 거죠. 파사드님 뭔가 아쉬움이 남으시는구나. 망고바나님 또 쌀쌀한 날씨 뜨끈한 국물과 함께 소주 한 잔 아주 달콤하게 하십시오. 허니 패밀리 남자 이야기도 준비해드릴까요?
아, 경고 안 틀었나요? 잠깐만. 요거 듣고 경고 틀어드릴게요. 바보같이. 망고마라님,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경고 틀어드려야지. 경고. 화사드님이 신청하셨나? 아, 파사드님께서 신청하셨군요. 어, 맞네요, 맞네요.
다음 곡은 남자 이야기. 이 곡을 끝곡으로 할까요? 오늘 마지막 곡 허니 패밀리 남자 이야기로 할까 합니다. 페이터스님 계셨습니까? 어이구. 마지막 곡 남자 이야기 로 하시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내렸는데 하루 또 고생들 많으셨어요. 이 삶이란 참 치열한 것 같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이 현실이 좀 그렇긴 하지만 다들 힘내셔서 내일도 열심히 즐거운 하루 유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이고 낚시꾼님 맞다 오시자마자 또 이별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나 내일은 또 어떤 페이스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네요. 고민입니다. 노래 가사가 참 뭔가 그렇네요. 다 남자만 있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자 오늘 하루도 이렇게 또 저물어 갑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내일 또 이쁜 페이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자,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저 엘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방송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즐거운 워치 생활 되시기 바랄게요. 다들 좋은 꿈 꾸십시오. 내일 따뜻하게 입고 출근들 하시고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눈길 미끄러울 테니까 늘 조심조심 걸어 다니시고요. 안전 운전하시고. 그럼 저 일가에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저 엘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가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